자, 주택이 아닌 이제 건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건물 쪽에서는 어떤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건물에서는 뭐 주택과 거의 비슷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뭐 중개수수료 뭐 다 비슷한데 이 중간에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뭘 받죠? 뭘 받아요? 임대료를 받죠.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임대소득세가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도 있고 또 사업소득도 있고 여기에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세금이 많은 경우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자 비용도 또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중에 이 감가상각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가상각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가지 그 감가상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두 가지 판단이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요.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비용을 낮추니까 유리하죠.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 대신 양도소득세 낼 때는 건물 가치에서 감가상각한 것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건물 가액이 줄어서 양도차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가상각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결론을 내드릴게요. 건물은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를 하면 30% 필요경비 공제를 받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40% 이상의 세금을 내는데 30% 장기보유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 40% 세율을 다 내는 게 아니라 70%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8% 정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세로.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득세율이 1억이 넘어, 소득이 1억이 넘어서 40% 이상 세금을 내. 그런 경우에는 건물 감가상각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28% 미만이다, 30% 미만의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감가상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그 건물 양도소득세에 신고를 하고 나면 세금 추징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른다, 헷갈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거는 담당 세무사님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는 매년 신고하실 때마다 물어보시면 아마 감이 더 잘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건물을 자기가 직접 그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해서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로 취득했을 때 경비 인정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건물을 뭐 그 상대방이 좀 아는 지인이라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 건물 취득가액이 5억인데 공사 비용을 한 2억만 하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마 내 케이스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거래 증빙으로 통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거래 비용으로 인정을 하면 그분은 상대방 그 공사 진행하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5억으로 우리가 딱 양도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 이걸 내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신고가 2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매출 신고가 2억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세금 추징이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7년 이상 지나서 세금 추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건물을 취득했을 때 뭐 다운 계약서긴 하지만 실거래 증빙이 있는 거가 우리가 건물이 한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 5억짜리 실제 증빙을 세무서에다 제출해도 그 상대방이 세금 추징 당하진 않습니다.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통장으로 지출하려고 그 지출 내역을 인정을 받으려고 봤더니 이게 본인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갔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나갔거나 그죠? 아니면 뭐 드러나지 않은 비용으로 그냥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돈을 지불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세법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요, 증빙이 정말 너무 없는 경우에 내가 직접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없다, 다운 계약서밖에 없고 심지어 계약서가 없고
비용 증빙할 현금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환산가액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가산세를 내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취득할 때 뭐 취득과 관련해서 뭐 소송을 했다라고 하는 비용도 건물의 필요 경비에 들어갑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자, 건물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